자, 본인 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건 간지예요.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다. 내가 이게 자식 때문에 뭔가 참고 살았다라고 얘기가 나오 본인은 스스로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근데 본인은 본인을 지키지 못했어요. 불쌍하다 소리가 먼저 나고, 기혼 싸움에서 졌어. 언니는 내 남편이 센건 알죠? 본인도 센건 알죠? 각각을 보면 엄청나게 기운 자체가 강하거든요. 근데 그 강한 기운에서 밀려버렸고, 밀렸는데 거기에서 내가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참고 있었던 거야. 어떻게든 버텨보고, 이렇게 살아를 가다 보면 괜찮아지겠지라는 그런 희한한 희망에 목숨을 걸고 있었고, 지금 언니 안 죽어 나자빠진 게 나는 감사하다. 솔직히 본인 조상님한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셔. 본인 조상님이 그래도 뒤늦게나마 본인을 깨우쳐 준 거야. 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언제부터인가 얘기를 했고, 2, 3년 전부터 내가 속 시끄러워졌어야 되고요. 돈. 본인? 이돈 때문에 본인이 꽃뱀이 됐다 할 정도다. 머리 흔들면 이 사람들이 몰라요. 이야기를 하세요. 네. 뭐시고, 고민이고, 간제? 아니, 그럼. 돈. 돈? 이혼할 거야. 네. 나는 웬만하면 부부들 들어서서 뭘 어떻고 저떻고 하면 그래도 살아보게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언니를 보면서 이혼해라 소리가 나온다. 해야 되고, 더 이상 당하고 있어갖고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얘 혼자서 돈다 쓰고 댕기는데 뭐, 언니가 뭘 했다고? 근데 내가 다 썼다고 뭘 썼는데? 모르겠어요. 언니, 이 주임새를 보면, 남편은 명품이고, 본인은 시장통 옷이고, 그걸로 한 거야? 응? 본인, 어디 가갖고, 내 주름 하나 없애려고, 응? 보톡스 하나 맞잖아? 어디 술집 나가려고 보톡스 맞았나 소리 할 게야. 그 사람은. 응? 지가 하는 행상머리는 생각조차도 안 하고, 어? 그럴 거 같으면 있잖아, 언니야. 사실은 언니가 부르주아가 돼 있어야지. 근데 무슨 흙수저도 아니고, 그게 무슨 시장통에 뭐, 5천짜리 그런 거 하나 사 입는 것 또한 사치이다. 가한테는. 뭐더 이상 어떻게 해? 반스만 입고 있고 빨가벗고 있어야 되나? 어? 안 그냥? 그런 남편을 언니는 그래도 그나마 믿고 어쨌든 바뀌겠지라는 걸 얘기를 하고 다독이고 이렇게 저 싸우고 부딪히다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안 되고 지가 뭔가 뺏길까 봐 본인한테 뭔가 계속 태클을 걸거든. 응? 간제 이겨요. 간제 소송으로 거세요. 걸어가지고 걸어놨는데 지금 이게 관제도 관제인데 관제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건데 그게 이제 부동산 이런 게 묶여 있으니까 지금 경기하고 이게 딱 맞물려 가지고 집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판결이 나도 집이 안 나가니까 이게 뭔가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판결 났어? 이혼. 판결은 났는데 다시 항소를 했어요. 제가? 제가 항소를 했어요. 그저집 이런 거 저런 거 때문에. 나는 명의는 제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제가 다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길면 2년으로 보이기는 한데 언니. 앞으로 2년이요. 길면 네. 시간 싸움이거든 이것 또한. 근데 결국엔 언니가 승소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던진다. 던지고 희망 잃지 마세요. 잃지 말고 살아를 가. 살을 가면서 내 새끼들 지켜서 그렇게 가시면 되고 고생했다. 고생했고 이놈의 새끼는 그냥 또다시 그냥 또 그런 사람들의 부류를 또 만나서 지가 이제는 지가 즐길 그게 없어져 가고 있거든요. 점점 좀 먹듯이 먹어오는 거를 이 사람은 몰라요. 그래도 그나마 지금 언능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언니가 정신 부뚝 차리고 내 혼자라도 이겨낼 수 있어라는 그거를 가져서 난 천만다행이다. 이쁘게 이쁘게 해가지고 살아란다. 어? 이렇게 당당하게. 알겠지 언니야? 네네. 궁금한 건 물어보세요. 집 같은 게 나갈지 또 아니면 제가 이 한국에 안 살고 외국에 가는 게 팔자에 있는지. 팔자에 있어요. 외국에 있고, 가는 게. 있고 언니도 많이 빌어 가야 돼요. 많이 빌어 가야 되고 이동 변화를 주면서 살아가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한국에 집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언니가 지금 물어본 거야. 내가 애들을 데리고 뭐 유학을 가든지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셔도 되는 나의 이동 운운 있어요. 근데 언니가 꼭 잘하다가 끄트머리 가서 뭔가 내가 포기를 하는 게 있어요. 성향 자체가.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될 점이 하나예요. 앞으로 언니는 사라를 갈 때 여자 하면서 이쁘게 나를 조금 꾸미면서 사세요. 지금까지 내가 너무 못하고 살았거든. 그래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매매운은요. 매매운은 내가 비방법을 하나 줄게요. 그거는 이제 끝나고 나면 그거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오늘 안 그래도 유튜브 그런 거 찍었었거든. 그래서 내 거 구독해놨다가 봐. 하영궁 수정아 씨 그거 해가지고 보면 비방법 나와요. 그런 거 이제 조금씩 구독자들한테 알려주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이라도 해서 그렇게 조금 넘어갔으면 좋겠고 부적이라도 써서 갖다 붙여가지고 빨리 해서 해결을 보게끔 본인이 발로 뛰어야 돼. 농 놓고 있는다고 해서 진짜 맛 좋은 홍시가 가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잖아. 기다리지 말고 내가 손수 나물 타고 올라갔다 딱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 이 사람은 아무튼 개새끼예요. 개새끼. 개새끼는 개 철창에 가든든지 요새 개들은 말도 잘 듣는데 어째 이 개새끼는 무슨 어디 들깨가 지 세상. 야, 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진짜로 난 진짜 악신을 받고 싶을 정도로 악신이라기보다는 주술을 배우고 싶다. 진짜 흑주술을 그래서 확 해가지고 막 좀 뭐라 했으면 좋겠다. 진짜 저보고 뭐 쓰레기라는데 지가 더 쓰레기고 그런 감정 소모 같은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언니. 그리고 이렇게 헤어진다고 해서 아파할 여력에 뒀고 질릴 대로 다 질렸고 그런 감정 소모도 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갖다 이렇게 버리세요. 버리고 언니의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 긍정적으로 이제 할 길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이직을 하는 게 좋을까요? 언니? 네. 이번 연도를 넘기고 갔으면 좋겠다. 넘기고? 넘기고 갔으면 좋겠다. 넘기고 조금 이제 봄바람 이제 불 때 그때쯤 해서 이동 변화들이 들어오니까 그때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움직이시고 그래도 내가 물 만난 고기처럼 좀 헤엄 잘 쳐가지고 좋은 곳으로 정착해가지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동은 어쨌든 내년자로 들어와 있으니까 움직이셔도 됩니다. 외국에 가는 거는 이렇게 내년에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직을 한다면서 이동 운은 들어와 있대 있잖아. 네네. 그러면은 외국으로 가는 거든 이사를 하는 거든 뭐 내가 이직을 하는 거든 그건 다 이동 운이야. 그게 다 내년에. 내년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 의논 공론할 수 있는 데를 조금 정하셔가지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 알겠죠? 네네. 그렇게 가. 잘 됐다. 잘했다. 그 개새끼 그거 갖다 버려라. 잘 버렸다. 그 술밖에 안 난다.
남편이 뭐 니 보고 뺨이래. 지는 뭐냐 그러면 아나콘다냐? 제비라서 제비. 제비도 아니다. 아나콘다다. 똥을 그만한 걸 싸진 싸재끼는 가베. 가자, 야 일나라 힘내 힘내라. 네.